두 분이 근데 사실 극 중에서 태호 씨랑 오빈 씨랑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톡 쏘는 앙숙 케미가 또 연예대전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은, 태호 씨.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보자면 톰과 제리인가? 톰과 제리라고 했을 때 맞아요. 오빈 씨가 생각할 때도 살짝 그런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톰과 제리도 보면 서로 맨날 골탕 먹이고 막 이렇게 약간 상극인 것 같지만 또 합심할 때또 엄청 합심을 하잖아요. 과연 두 분, 이렇게 상극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스며들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면 두 분의 케미를 좀 살짝 엿볼 수 있게 저희가 한 컷을 좀 담을 수 있게 두분 살짝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씬 어떤지 이해하셨죠? 처음에는 상극으로 액션, 주먹 다짐을 하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트를 만드는. 자, 갑니다. 조금만 더 앞쪽으로 한 발씩만 나와주시고요. 자, 처음에는 앙숙으로 만납니다. 앙숙으로 만나요. 좋아요. 몸 풀고요. 처음에는 앙숙으로 만나요. 앙숙 케미에서 주먹 다짐에서 하나, 둘, 셋. 정말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석처럼 끌리는 두 분의 케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두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예대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케미가 또 있죠. 바로 유태우 씨와 김지훈 씨입니다. 두분 역시 이제 서로의 관계를 두고 마치 결혼한 부부 케미다. 브로맨스 이상의 케미를 기대해도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호와 원준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연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훈 씨?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어요? 저는 저희가 이제 거의 부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이제 너무 오래된 사이기도 하고 서로 이제 미운 꼴, 좋은 꼴 너무 다볼 꼴, 못볼꼴다 봐서 그래서 일단 관계는 그러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 유태우 씨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을 때 감독님이 둘이 얼굴 합이 굉장히 좋다고 훈훈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어떤 브로맨스의 어떤 선을 약간 넘어서서 좀더 나아가고 싶은 좀 우리들의 그런 두 사람만의 이런 케미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어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어필됐어요. 제대로 통했어요. 왜냐면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투샷이다. 김옥빈 씨와 유태우 씨의 투샷도 너무나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했고 또 우리 지훈 씨와 태우 씨의 투샷도 한 폭의 그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잘생기네 옆에 잘생기네 그리고 남강호 마침 이름이 남강호 그리고 도원준 해갖고 강도단 예, 또 전직 강도단 출신이시죠 아, 좋네요. 강도 그죠 좋네요. 네. 예 우리 강도단 출신. 강도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두 분의 명화 같은 얼굴 합을 맛볼 수 있게 소품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저희가 두 분의 얼굴 명화 같은 투샷을 이게 박제할 수 있게 대사에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자, 요거. 자, 잡아주시고요, 태우 씨. 자, 두분 조금만 더 액자쇼으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자, 명화, 어머, 잘안 돼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앞을 봐주시고요. 아, 이거 작품입니다. 작품이요? 외설이 네. 아닙니다. 맞아요. 아우, 작품이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액자를 살짝 틀어서, 오른쪽도 봐주세요. 액자 틀어서. 오른쪽도.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틀어서 왼쪽도 봐주시죠. 서로 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 보는 것도 괜찮죠. 대신 몸은 틀어주셔야 돼요. 네. 잘생기네 옆에 잘생기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다비드상 옆에 다비드상. 뭔가 지금 작전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무슨 작전을 짜신 거죠? 가만히 있는 거? 아니, 또 멋집니다. 수위를 지키려고 얘기했어요. 멋집니다.